그 그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동성애. 탈동성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또 컨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또 다시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순환으로 자꾸 돌아가는 과정과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잘 잡고자 하는 마음을 들었고, 굉장히 두 번째 상담에서는 그 자기가 한 주간 할수 있는 팁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탈동성애는 괜찮은데 그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그 동성애 그룹 연락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네이버의 그 플레이 통해서 이렇게도 올수 있구나 체험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신 거죠? 네네, 목사님께서 링크 걸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난. 네. 거기가 많이들 하죠. 그리고 또 그게 또 새로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또 그걸 할수 있는 좋은 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걸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하튼 이제 그렇게 시작된 상담을 또잘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성형 상담이 그냥 성형 상담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제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거를 또잘 경험하실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따로 성교사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개인 상담 블로그나 아니면은 개인 상담, 상담실, 상담 계획, 그런 것들 대해서요? 네, 저도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학기에 그 CCEF에서 한 과목을 신청을 해서 한 3개월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개인으로 하는 것은 제가 더 공부를 좀 하고 더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하고 있어요. 정도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개인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해야? 아니 뭐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게 내가 생각하기에 한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8단계까지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질문 드렸듯이 이제 선순환의 삶을 살기까지 돕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었지만, 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선순환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셀프 카운슬링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마음이 놓였고요. 이제 또 혼자서 개인 운영을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그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옳은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점검이 안 되고, 그때는 또 제가 알게 모르게 심리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CCEF에서 한 과목 들으려고 하는 거는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피크에서 이렇게 성경을 사람 삶의 real life, 그러니까 실제 삶에 어플라이를 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딱그 부분이 약한, 항상 제가 사용하는 어떤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광범위하게, 어떻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이랑 배우고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은 저부터 시작하는데요. 3달에 같이 마치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한 과목을 8월 달까지 한다고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11주를 하는데요. 한 과목을 제가 네, 그러니까 두 인터넷으로. 과목 들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그래서 한 과목을 하는데 11주를 하는데요. 과제도 많고 또 그날 책들도 많고 그룹으로 또 포럼도 해야 되고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배우시면 전반적인 그런 방향성이나 혹은 또 필요한 내용들 또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분씩 한 주간 자기 상담 활동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고 있어요. 심정욱 사모님. 강의는 다 들었고요. 네. 이제 3급까지 과제를 다 성실하게 이제 3급 때문에 성실하게 다 해서 마쳤는데, 이제 안한 과제가 이제 2급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다 들었는데 이제 과제를 이제 다시 2급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고. 근데 또 과제는 면제받기가 네, 너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또 과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도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지만, 다시 강의 보면서 과제를 좀 차근차근 해볼 네. 2급 무슨 과목이죠? 2급에? 과목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제가 체감을 바꿨을걸요? 2급에 무슨 건가? 2급에 3학기 아니면 4학기. 그게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할때 과목이 옮기는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메모를 여하튼 3학기? 3학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3학기 과제는 다 이제 완료를 했고, 4학기? 예, 2학기, 2학기 과제까지 다 끝났고, 3, 4학기, 3학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학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네, 과제. 그래서 과제. 네, 과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6학기까지 강의만 다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과제를 다시 들었어요. 네, 해보려고 과제 하신다는 거죠? 하고. 제가 조이풀의 빨리트립이 돼가지고 거기는 아이들이 예? 이제 301, 302, 303, 304. 과제 다 했는데요? 바뀌었어.
그게 이전에 401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1? 401, 402부터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제가 여기 기록 보면은 과제는 301, 302, 303, 304 과제는 있는데, 네. 401, 4급 과제는 없네요. 그러니까 4급에서 4급 내용이 없다는 거니까 과제를 하면 이 4급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해서 보시려는 거고, 그게 이제 계획이 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 자리를 비웠고, 이정선 사모님 자기 한 주 동안 상담 관련 계획 혹은 했던 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제 얘기가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려요. 얼굴도 되게 크게 잘 나와요. 얼굴도 잘 크게. 네. 얼굴 크게 나오는 게 핸드캡이네. 아니, 좋습니다. 얼굴 이렇게 멀리 하셔도 되고, 한 주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주간요. 네.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 괜찮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대로 얘기하세요. 네. 그동안에 상담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 쉬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많이 바쁜데, 그래서 이게 저기 상급하고 이급하고 특급하고, 네. 이게 뭐라나 그 계속 있었더니 이제 그 학생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네. 또 그거 한다고 했는데 저기 제가 네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습 2급 3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가지고 이게 또 뭐 상담센터의 어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사람들이 궁금한 점, 또 이런 부분이 먼저 그다음 실습하는 데 있어서 실습하는 약간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문제점 보완할 부분, 센터에서 또 이런 이게 뭐라 구조적인 거. 지도 이런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어쨌 소속한 것들 하라고 제가 이걸 했는데 그래서 보완할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높은 어떻게 꽂혔으면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네. 많네요. 네. 실습. 그렇군요? 실습을 또 보완을 네. 해야 되니까. 예, 예. 아, 네. 실습할 부분도 그렇고, 실습 부분에서도 그렇고, 보완할 부분, 느낀 점, 흡수를 하는 부분. 예, 네. 센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목사님이 다 하시지만은, 담당사들이 각자 다르게 또 생각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그렇게 하는, 생각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의견에 좋은 의견에 또 우마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음을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공부를 하고 이런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많이 네. 해왔는데 저기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잘인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상담을 우리가 해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좋고 결과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렇게 남아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을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라나 말을 할 때
과정이라는 이렇게 통하는 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네? 상담사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담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센터에 그동안 우리가 한 거의 뭐 5년 이상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습하는데 이거는 이거, 방법은 방법.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체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하는데 부분에서도 아마 저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문구 하나 틀림까지 지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 방법도 뭐가 있냐면 네. 눈에서 이정선 사모님, 아,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이제 곧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상담사 미팅에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 가볍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 집사님 또 한마디씩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이풀에서 하면서 요즘 많이 없어서요. 한 2, 3주 전부터 강의를 2학기, 3학기, 4학기를 계속 좀 다시 들으면서 내용을 상기하고 있고요. 저는 사례 연구를 2급은 이제 주제가 두 개니까 사례 연구를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주제 하나를 가볍게 그냥 쓰다가 사례 연구를 좀 주제 두 개를 해서 사례 실습하듯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일주일에 하나만 했었는데 좀몇개 시간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사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주제 두 개를 서로 연관 지어서 그게 좀 익숙해지고도 연습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2급 이제 실습하는 거를 적용하는 거를 해보고 계셨네요. 그 다음에 이문숙 사모님은요. 한주 동안 자기가 어떤 상담 관련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냥 전에 하던 상담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2급 실습. 그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실습 사례 연구 올리는 거. 거기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고유미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뭐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 있으세요. 방송하고 있네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주변에 뭐 일상생활에도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나 어떤 거를 따지는데 아까 윤혜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었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나 거기 내가 바라는 욕구나 이런 거에서 은혜를 잡아서 선순환으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죠. 우리가 배운 거를 실천해서. 네, 그 정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진 사모님. 소리가 좀잘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대고 하시면 좋겠어요. 좀더 가까이, 마이크를 더 가까이 붙여야 되겠는데. 네. 끊겨요.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아직도 뭐 자세히 잘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이크를 가까이 할수 있는 게그 노트북인가 보죠? 이어폰 마이크.
잘 들리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담 강의와 또 실제 상담은 또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 상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의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법 배우는 게 강의고, 그 다음에 상담은 바다, 강 혹은 바다. 그래서 급류가 있고 혹은 또 해류가 있고 기상상황이 있고 별의별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걸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뭐 바다에서의 그런 구조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수영장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두 개를 잘 조화를 시켜서 이 아까 말씀하신 이정선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담, 성경적 상담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가 뭐 바라는 거야 뭐 빨리빨리 이제 쫙쫙쫙쫙 퍼져 나가는 거죠. 모든 교회에서 다 성경적 상담하고 믿는 사람도 상담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상담해주고 뭐 원하는 거야 그런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또 뭐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 대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고, 보완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의 그런 보완을 해 나가다 보면 다음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서 뭐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상담 센터를 시작하고 또 성형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은 걸 내려놨어요. 막 조급하고 또 빨리 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이 항상 벽에 부딪히고, 뭐 아까 이정선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배우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뭘 또 보완해야 할까, 뭐에 또 마음이 상했나 혹은 뭐에 또 부족함을 느꼈나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이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예, 그 전부터 하신 분들도 있죠. CCF는 그 전부터 80년대부터 또 60년대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60년대에 그것이 있었기에 70년대가 있고, 70년대에 있었기에 80년대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2020년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2020년 그 이후부터 자기가 맡은 혹은 자기가 참여한 그 시기, 그 시기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잘 감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결실을 이루는가는 워낙 또 좀 평가가 다양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각각의 의미를 가져야죠. 네. 그 다음에 이명선 선교사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넘어갈까요? 오늘 지금 성도 상담 실습하고 있고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의를 때는 링겔을 맞는 것처럼 그 완전 사람이 살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담 받을 때는 또 거기에 뭐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참 놀랍다. 정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도 정말 이런 거 다르지 않구나. 또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막상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담자들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문제점들을 찾아갈 때 제가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습 중이신데도 참 많은 걸 깨달으시고 참 보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간직하고 또 있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한 분들 한 주간 어떻게 상담 활동을 했는지 하나씩 얘기 들었고요.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게 될 부분은 대충 제가 좀 적었지만 오늘 강의 계획은 역동성과 그 다음에 방법론 분야 리뷰 혹은 질문 답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게 강의 내용이 원래 그 강의는 다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거고 역동성이다 하면은 역동성에서 다 들으시는 거고 이제 대개 이것만 들으시겠죠. 근데 역동성을 이전에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뭐 내용이 많아요. 2005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2005년, 6년, 7년 올리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이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역동성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분명히 했던 강의인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해가 더 커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다음번 그 강사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 자격증도 이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단순히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이게 지난번 이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은 그림 그리는 요령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충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는 요령.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해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니까? 이게 뜨거운 해. 간단하게 그리는 요령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악순환, 왼쪽에 선순환. 그 다음에 잘못 그렸다. 여기에 악순환, 선순환,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고 악순환 선순환을 표현하시면 되고 여기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가지에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열매고 그래서 강의할 때 이 내용을 갖다 쓰셔도 되고 이거 말고 CCEF에서 나온 뭐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그림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림이야 뭐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 특별히 저작권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은 폴리슨 교수님이에요. 데이비 폴리슨이 이걸 만들었어요. 기본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예레미야 17장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해의 그런 폭을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뭘 필요한 대로 갖다 쓰시든지 아니면은 적용을 하시든지 요걸 잘 보여주는 책이 How People Change라는 책이고 번역도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라는 게 역동성의 핵심이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혜의 흐름 이렇게 해서 이제 역동성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그림을 이해하고 또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전에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이거랑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또 차트 그림 뭐 감정과 욕구를 다루는 거 뭐 이것들의 어떤 개발 비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나요? 이런 개발 비화에 대해서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얘기한 적이 없었나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요걸 이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거를 요 세 개가 되게 연결성이 있어서 요 세 개를 하나 틀로 묶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틀을 묶을 생각을 했어요. 요걸 요렇게 요걸 단계로 만들면 편하겠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단계로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보자. 요런 식으로 세 개만 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요걸 요거 요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요걸 문제 인식이라고 하자. 이게 양상이 이게 문제를 인식하는데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결과고 그럼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네. 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요 상황이 좀 바뀌어요. 이걸 상황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또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특별히 뭐 설명이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요거 세 개를 다 뭉뚱그려서 상황, 결과, 반응 이 정도 해서 문제 인식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이 단계를 끊어서
요거를 원인 이해라고 하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니까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다시 합쳐서 반응, 그다음에 이 마음의 욕심, 그래서 욕구, 그다음에 은혜까지.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로 해서 원인 이해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요거에 이제 본격적인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변화를 방법 적용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방법 적용, 그 다음에 변화 형성, 그리고 각각의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쁘지가 않아서 요거를 직선 모델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정말 1루, 2루, 3루, 4루 야구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단계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형태가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피상담자가 얼마나 왔는지, 상담자가 뭘 해야 되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 논문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걸 제가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이 네 가지 4 스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해가지고 관계 형성, 하나님과 관계 형성 해가지고 각 스텝, status, interaction, evaluation 해가지고 각각의 이 단계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뭐 그래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어요. 타입도 나누고, 타입 ABC도, 그러니까 사례, 전도 사례별로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메소돌로지 해서 스텝 1의 스테이러스 1, 인터랙션 1, 이벨레이션, 평가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에드웰치 교수님한테, 또 황규명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실제 사례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질적 연구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걸 요렇게 하다 보니까 타입 ABC 유형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복잡해, 이제 막 다양하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도 ABC로 갔었는데 요걸 개념으로 해서 상황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면 좋겠다 해서 ABCDEF의 상황을 찾고, 결과도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ABCD 이제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유형 1, 2, 3, 4, 5, 6의 유형을 만들고, 그렇게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요걸 요렇게 표시하고, 요걸 요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표시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요걸 요대로 또 적용을 했어요. 동일하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그걸 처음에 그림을 막 그렸는데 그 그림이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실패작들 혹은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들 보면
차트 형식으로 해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옛날부터 만들어 보면 하여튼 별걸 다 만들었어요. 한 436개의 유형들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래서 한 400여 가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하고 적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들 차트도 막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 바꾸고 그림도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적절한 거를 막 찾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유형을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건데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도 새로 만들까 아니면은 비슷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새로 만들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도 어렵겠다 해서 요걸 다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또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애초의 것들을 바꿔야만 하더라고요.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바꾸고 이걸 바꾸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욕구로 넘어와서 욕구에도 이걸 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계속 이렇게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뚫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로 다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차트와 그러면서 일치된 형태의 차트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거를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도 우리가 차트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압축을 해서 오늘날의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아닌데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한 게 이거지만 이게 완성인가 하면은 일단 최종 버전은 이거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또 고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좀 더 이걸 이 괴로운 사람, 고민 있는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그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에도 적용하고 악순환에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개발 비화 정도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유 방향은 뭐냐면 이걸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서 지도와 같이 다행스럽게 그 역동성의 그림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원래 강의할 때도 별의별 그림이 다 나와요. 저도 그려보다가 이제 지금까지 그리게 됐는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악순환을 가능한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여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구나 혹은 여기에 문제가 이게 크구나
마치 뭐 MRI와 CT나 X-ray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고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고 거기에 뭐 돌출되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도 하고 이제 실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의 모습을 뭘로 만들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가상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상을 하여튼 정확히 그리고 잘 구현해 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제일 직관적일까? 그 다음에 그렇게 구현을 하면서 그걸 뭐가 문제다? 마치 이제 실제를 구현하는 CCTV 아니 CT처럼 MRI처럼 그처럼 악순환도 이게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차트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간다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는 게 앞으로의 이제 개발 계획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굳이 뭐 말하진 않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참여한다면은 같이 그런 게 맞는지 적용해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또 적용해 나가면서 또 그런 일들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역동성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목사님의 노고가 정말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역동성 모델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천에게는 뭐 역동성 모델 그림이 또 은혜의 십자가라는 부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에게는 잘 적용이 되고 설명이 잘 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불신자의 경우 저희가 만약 일반 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뭐 기업체나 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역동성 모델을 또 가지고 설명을 만약에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이 이미지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전에요 이제 저희 다른 상담사 선생님이 저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한번 내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좀 적절한 어떤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불신자들에게 좀 이미지를 변경해서 교육하는 자료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죠. 우리가 단지 믿는 사람들 경우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경우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했던 그림을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했어요. 불신자에게도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신자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요쪽 정도의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그런 어떤 일반 사회 일반 세계에서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어서 요걸 이렇게 나누다면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쪽 분야 불신자 문제 결과 비용 학문성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자들한테도 성형상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을 예비하고 불신자 또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아까 본 그런 원칙을 적용하게 돼요. 뭐냐면 아까 만들 때 요거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바꿨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야 일치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만약에 요걸 여기 이 십자가라는 이 이미지가
이게 불신자들한테는 다른 거는 다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될수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힘들게 돼서 요걸 이렇게 없앤다. 그러면 이걸 뭘로 이걸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고민이죠. 그건 고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비블리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비블리칼이라는 거를 꼭 그걸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 있어요. 비블리칼에 대한 고민. 왜냐면 이거는 성경적 상담이거든요. 성경적 상담이었는데 성경적 상담을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상담은 성경 상담 믿는 사람들만 또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 배우고 싶다. 그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데 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비블리칼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이거는 좀 연구할 분야예요. 이걸 대체한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대치를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은 그림에서도 보지만 이런 양상으로 하고 옛날 옛저녁의 차트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없앴어요. 여기 옛날엔 여기 한복판에 십자가가 딱 한이 있었거든요. 예전 버전에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를 통했는데 이제 그걸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는 차트를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역동성도 이제 이걸 건드리 근데 역동성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좀 이건 또 워낙 CCF의 그런 검색해도 딱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미팅을 갖게 됐는데요. 네. 저 청사님들의 미팅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성적인 문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갈등, 또 그런 문제를 신앙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했었는데요.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제 우리의 그 어프로치가 이제 그 배신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블리컬 프라모델링은 성적인 원리로 성적인 원리로 마음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하트 문제를 다루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성적인 상담이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단순히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떤 양심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십자가를 예를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그 그림을 프린트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유와 또 저희가 비블컬 카운슬링이기 때문에 들이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도 되고 조이풀 상담에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줄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뭘 하긴 어렵고 이거는 너무 비블리칼이고 비블리칼의 원리를 건드린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CCEF, 웨스트민스터 이제 이런 라인을 스스로 제거하는 거라. 네,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게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바로 이제 대체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역동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십자가는 좀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나온 파생된 그래서 불신자들의 향 그러면은 불신자들의 어떤 자기들도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걸 꼭 역동성은 이제 상담사가 교육상 배우는 거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그 다음에 이걸 그런 의미에서 이걸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만약에 더 설명해 준다라고 할 때는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한 그 무엇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는 만약에 누군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게 되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그러면은 끊을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허락도 안 되고 동의도 얻지 않았는데 별 갖다 붙인다든지 혹은 뭐 양 갖다 붙인다든지 막 그런데 아 그건 안 좋은데요 말했는데 그걸 아 나는 여기다 양을 꼭 넣고 싶어요 별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대신 하되 더 이상 이제 연결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는 성경 상담이 좀 그나마 펼쳐진다는 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시도도 없었어요. 그런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또 하나 분파가 나오는 거죠. 갈라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본 것처럼 요걸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가 될 수 있는 최소한 뭐 제가 봤을 때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일단은 지금 뭐 한국에서는
저밖에 없으니까 한국 이외에서 누군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워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CCEF 외에서 웨스트민스터 배워서 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기하게 없더라고요. CCEF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방식으로. 아예 웨스트민스터 방식이 아닌 이런 역동성 이런 그림과 아예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부 쪽에서도 있고 LA 쪽에서도 있고 그건 뭐 아예 뭐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CCEF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외에는 전 세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얘기해도 돼요, 교수님? 네? 네,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독일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CCEF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분들이 이제 그 여기 상담 학교 그런 이제 목표 치료하고 그 상담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그런 역동성 이론, 역동성 이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사용을 하는지는 아직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역동성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CCF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을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동성을 쓴다. 근데 역동성을 가르치는데 역동성을 가르치면서 성형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심리 상담을 쓰지 않고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피할 길은 없는데 이걸 만드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역동성을 쓰는데 만약에 누군가 역동성을 써요. 관심 있게 생각되는 거는 이거예요. 역동성을 써요. 그런데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지켜서 심리학은 안 써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길은 만드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CCF에서도 그 이유는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도 뭐 만든 거 있으면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 이론은 엑기스와 같아서 이 엑기스만으로는 또 안 돼요. 원유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원유를 가공을 해야 돼요.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이 없으면 그냥 검은 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공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로 기름도 만들고 또 그걸로 뭐 아스팔트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증류를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그 사람도 역동성을 쓰는데 그 다음에 역동성만 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심리학을 쓴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무의미해.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는 그런 분은 몇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역동성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안 돼서 틀림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뭘 만들었을까가 관심인데 만든 게 없이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뭐 인간중심 상담 갖다 쓰고 대상관계 이론 갖다 쓰고 정신분석 갖다 쓰고 그러면 역동성이 말하는 게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느 신학교에서도 초반부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역동성도 그만하더라고요.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동성 그거 하나는 뭐 너무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어떻느냐. 실질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없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돼야 되는지 결과로 뭐가 나오는지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과 이 연결 고리 이 연결 고리도 우리도 이제 이걸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속에 수없이 많은 연결 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연결 고리 내에 많은 그런 이제 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이미지로만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런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제 드리는 말씀이, 네. 목사님, 오늘 주제가 역동성하고 방법론인데, 저희가 상담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성을 사용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려운 점들을 서로 나누고,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조언을 해주시는, 뭐랄까, 서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러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요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적용 개념은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연구해 나가는 건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 고민은 뭐냐면은 되어진 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걸 개발해내는 거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만 뭐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